조금은 긴 시간이었지만 각 대학의 열정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발사하신 분들, 오늘 행사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달려나가는 대학을 확인하기도 하고, 또는 아직은 조금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관심과 열의가 충만한 대학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산학협력 영역에 사회적 경제가 접목된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경제 컨퍼런스 행사 또한 이제 시작하는 첫 대회임을 감안해서 오늘의 행사가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행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 진행에 다소 미숙함이 있었더라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행사를 준비를 하면서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도 볼 수가 있었고요. 앞서 김영배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 주변 상가에도 휴업이라든가 폐업이라든가 딱지가 붙어있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의해서 직격탄을 맞고 휘청거리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산학이 중심이 되는 경제, 연대와 협력의 사회적 경제가 다시 한번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행사는 수평적 연대와 협력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무한 경쟁의 가속화로 인해서 심화되고 있는 격차와 양극화의 문제를 풀어내고 균형 발전을 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이를 위해 제가 속한 대구대학을 포함한 우리 대학들도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따뜻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이 결국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소외된 이웃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기업을 위한 R&D를 지원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중소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평적 네트워크 조직을 설립하는 데도 낙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산학협력을 위한 협동조합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경제대학 협의회는 25개 대학으로 구성이 돼서 교육부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해 실행하는 잉크플러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들입니다. 대학별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온도차나 이해 차이는 있겠지만 참여 대학들은 사회적 경제를 새로운 지역사회 혁신의 키워드로 인식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확대 그리고 사회적 경제 분야 산학협력 활성화의 목표를 위해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대학들이 함께 모여 활동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대학의 사회적 경제 증진 활동에 공공기관의 협력 또한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공공기관과 산업체 그리고 대학이 함께 힘을 모아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사회적 경제대학 협의회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사를 준비하면서 가졌던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다 보니 마무리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행사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이회 대회는 보다 더 내실 있고 더 많은 대학들이 함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다 진정이 돼서 오프라인 행사로 더 풍성한 행사로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현장과 온라인 참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서로에 대한 격려와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는 의미에 박수로서 오늘 행사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